안녕하십니까, 백한양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시청자분, 초보자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90억으로 배 하나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잼을 가져오셨어요. 90억으로 개인잼 하나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맞아요. 지금 웃을 타이밍이에요. 빨리, 웃어요. 90억으로 뭐요? 네, 지금 웃을 타임이었습니다. 한번 웃었고요.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0억으로 선박을 개인잼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허니 백한양은 90억으로 네,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90억짜리 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90억짜리. 네. 가강 뛰어 왔어요. 와우. 가도록 하죠. 자, 늘 그렇듯 1강에는 재질만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최대 적업. 자, 보시면 최대 적업 1143이고요. 최저 적업, 아, 최저 적다 686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있어요. 뭐, 제 취향대로 만들라고 하니까 제 취향대로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조비를 구하기 위해서 헬스업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진짜 오지고 지리고 내리꼬다. 어떻게 거기서 가강이 떠주냐? 자, 조빌 몇 개랑 특혜기 가지러 갈게요. 야광빅을 팔았는데 시청자라고요? 세상에. 장수 쓰면 나쁘진 않지. 자, 강화해볼까요? 자, 마지막 2강에 스킬을 다 달아야 되니까 그 전에 맥스를 찍어야 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잘 자요. 아, 초기화 맞다. 감사. 델핀 날릴 뻔했네. 간혹 가다 헷가닥해요, 예. 고마워요. 아이, 큰일 날건 없지. 델핀 하나 더 구하면 되니까.
강승 좀 가져라 할게요. 강승이 어딨지? 얼라리러리? 강승이 어디갔지? 설마 벌써 났었나? 아마 강화 될 때까지 상관없지. 아. 강서프랑 개오겔 중 뭐가 좋을까요? 강서프요. 뭐 할 건데요? 포격할 거예요? 백병할 거예요? 둘 다 할 거면은 개오겔이 나을걸? 망이 없나? 선에는 이걸로 맥스를 찍고 그 다음에 이동망을 사자. 응? 이동망이 없어? 왜? 로나겔 때문인가? 왜 자꾸 조빌이 없지? 범용 대형 수조? 아, 그런 방법이? 범용 대형 수조가 아마 세비야에서 팔죠? 어디 보자. 제가 말 풀어야 되나?
아니다. 이놈의 특병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부탁하신 분 빨리 와보세요, 일로. 창고가 부족해. 어디야, 어디야? 부탁하신 분 어딨어? 빨리 와봐요. 선수적으로 마무리한다. 그래도 딸리면 강화수저 하나 구한다. 그 마인드로 간다. 개인잼입니다. 이거요? 왜 터져? 안 터져? 부족한 게 8. 적다를 5 해야 되니까 5. 5가 더 필요하네. 역시 6강에다가 하는 건 좀 어렵나? 자, 일단은 대개프에다가 5박 넣어야 되고.
조사하는 거 빠삭하시네요. 짬이 있으니까. 동방에 넣자. 아 맞다, 정방형만밖에 없지 지금. 선해가 아 바보짓 했네. 선해가 살짝 딸리네. 괜찮아? 저 채울 수 있어. 문제는 얘인데. 일단 기돗. 기도세 마톳 이 없네? 게티클 다음 배로 개상롱스 생각하는데 개조된 거 가격 얼마 정도 하나요? 개상롱스 50? 잠깐만요. 삼지에 갔을 때 네, 50억. 어떻게 강화된 거냐에 따라 달라는데, 강화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몇이 부족했지? 충분. 다음에 몇 강이었지? 충분. 아 잠깐만. 아 일 딸리네.
그럼 일단 투스타 특돛. 아니 잠깐만, 기도세 마톡. 마무리는 길게지에서 3지 올리면서 간다. 나머지는 길게지에서 3지 올리면서 간다. 1이 딸려. 그 와중에 선회 실패. 작업한 것 같다고요? 20 작업, 예 맞습니다. 마무리는 길게지에서 할 거예요. 올맥 띄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강 하나 풀어가지고 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3G까지 올릴 겁니다. 스킬은 초보땐 역시 강키지. 수리도구세트 예비키. 3지에서 가강 2가 뜨는데 그럼 먹튀해야지. 그럼 바로 먹고 튀어야지. 전용함 스킬은 계속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수도 세트가 없네?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이 뜨면 먹튀해야지. 얼만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님? 수리도구 세트가 없네. 이타치가 왜 강한지 아나? 자네가 왜 약한지 아나? 증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스트 목공 도구 세트. 백하 네, 어서 오세요. 실크 모자 검은색을 2억에 구한 사람인데. 네. 왜 불러요?
풀 작업 상대에게. 일로 와 그럼. 제가 여길 떠나기 전에 빨리 오세요. 곧 떠나거든요. 글드랑은 얘기가 좀 다르죠? 이유는 알지? 그 글드작 언제 끝날 줄 알고. 네, 들어가세요. 닉네임이 뭡니까? 어딘데? 대전장이 앞으로 오세요. 일단 삼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조수채로 가는 거냐고요? 아니요, 마지막 길드의 적다 강화까지 마무리하려고요. 아이고, 스킬 안 쓰는 게 버릇됐어. 자, 유튜브로 이 장면이 굉장히 지루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굉장히 지루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8분 뒤로 옮기시면 됩니다. 8분 후에 만나요. 됐다. 아저씨 1억 5천 들고 항해하면 위한테 잡혀요. 괜찮아요. 3억 들고 항해도 안 잡히더라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이드 바이 사이드요. 케바케 사파사라고 하지. 스킬 안 쓰는 거 벌칙이에요? 아니요, 후원 감사입니다. 후원에 대한 감사해요. 누가 길목 막고 대놓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닌 이상 웬만하면 안 잡혀. 썩어도 풍신 개조롱이에요. 썩어도 풍신 개조롱이야.
이거 갔다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컨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영상 긴 것들이 너무 많네. 오늘 영상 좀 대거 업로드 해야겠다. 오늘 잉카 못 봐요. 내일 할 것 같은데? 오늘 해역토벌 하려고. 흑해대역 해역토벌. 깜장깃발 하냐고요? 깜깃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녹화를 못 할 것 같아. 지금 제가 용량이 있어야 이거 영상을 찍고 그러는데 지금 용량이 안 돼요. 지금 뭐냐, 영상이 2기가짜리 하나, 5.5기가짜리 하나, 2기가짜리 하나, 4기가짜리 하나, 3기가짜리 하나, 4.5짜리 하나, 3.5짜리 하나, 3.9짜리 하나, 그 다음에 6.8짜리 하나, 7.0짜리 하나, 1.2짜리, 1.3짜리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영상 중에 대부분 뭐냐 많이 차지하는 것들은 삼국지, 그 다음에 이제 삼국지랑 그 다음에 뭐냐 워 오브 마인드, 그리고 어쌔신 크리드예요. 어쌔신 크리드가 제일 많이 잡아먹어. 대형 금괴로 뭐 바꿔야 되냐고요? 그거 바꿀 수 있는 아이템 계속 달라져요. 오늘 아마 사이드 게임들 영상 많이 올라갈 거예요. 어쌔신 크리드랑 그 다음에 뭐냐 삼국지 13 천하통이라는 것까지 다 올릴게요 오늘. 아 그냥 오늘 영상 다 올릴게. 그냥 있는 거 다 올릴게요. 지금 사이드 게임 영상이 한 8개인가 되는데 그 한 번에 다 올리겠습니다. 자리를 너무 차지한다. 검은 깃발 하기에는 지금 용량이 없어요. 제 컴퓨터에 용량이 없어. 녹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컴퓨터 용량이 없어서 안 돼. 왜요? 깜장 깃발 보고 싶어요? 방송을 하면서 영상 업로드 해야 되나 지금? 야구 동영상을 지우세요. 제가 방송 때문에 야구 동영상을 다 지웠어요. 예. 제가 원래 한화 팬인데 다 지웠어요. 예. 사실 백한이랑 야구할 줄 모릅니다. 해본 적도 없어요. 제 컴퓨터에 그런 영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방송 때문에 용량 차지해가지고 다 지웠거든. 컴퓨터에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럼 캔방도 하나 해요? 아니요, 캔방은 안 해요. 그냥 하드디스크 하나를 더 사서 끼워요. 얼마 안 하는데 돈이 아주 넘쳐나시나봐. 저 월세 갚기도 바쁩니다. 월세 내기도 바빠요. 저 방송으로 먹고 살잖아요. 월세 내기도 바쁩니다. 월세랑 한 달 생활비면은 그럴 여유 없어요. 삭발할 때가 첫 캔방인가요? 누가 삭발한대? 내가 이길걸? 왜 백한양이 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채널 수익 얼마나 났나 한번 볼까요? 이번 달이 채널 수익으로 248.03달러. 얼마죠? 자, 26만원 들어옵니다. 유튜브로 아프리카로 이번달에 10만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트위치로 이번달에 40만원 정도 들어와요. 이번달은 약간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다음달이야. 아, 이번달도 여유 없겠구나. 이번달도 월세 내고 전기세랑 물세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핸드폰비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이번달에 좀 캐시를 많이 질렀거든. 그래서 이번 달에 핸드폰 비로 16만원 나가니까 그거 다 빼면은 꽤 많이 나오네. 진짜 일을 해야 될까봐. 돈에 쪼들리지 않으려면 일을 할까봐. 알바를 하나 뛸까? 자, 이제 3G부터 올릴게요. 지금 아무런 지침도 없이 강화하고 있는 거라 근본 없는 강화예요. 예. 그냥 머릿속에 굴러가는 대로, 구르면 구르는 대로 이제 그냥 근본 없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일하면서 방송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방송을 많이 못하게 되더라고요. 완전 하루에 두세 시간 방송했었죠, 옛날에. 그때가 낫나? 그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 지금이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돈이 있으니까 어디 나가고 싶고, 뭐 먹으러 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뭐 먹으러 가느라고 방송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막 그때는 이제 막 여러분 이번 주말에 방송 못합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랑 같이 제주시 가서 맛집 가기로 했어요, 그랬었죠 아마. 바로부터 좀 좋을 텐데. 선축포?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 자, 성능 되게 구려 보이죠? 이게 찬란하게 개화합니다. 이게 성능이 되게 구려 보이는데 이게 찬란하게 개화해요. 예. 자, 조숙의 중요성, 조타 숙련도의 중요성. 자, 성능 보이시죠? 256에 382에 10에 11. 아 잠깐만, 내외계 장교는 많이 안 올려줘. 증기기사 전직은 유튜브에 백한양 증기기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 기괴지죠? 아우, 아까부터 화장실 참고 있는데 되게 힘들다. 자,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직 풀 아닙니다. 자, 확연하게 차이 나죠? 거의 두 배 정도 차이 나죠? 자, 갑자기 성능이 확 좋아졌죠? 여기서 조숙을 마저 다 채우면 이 성박의 진정한 힘이 깨어납니다. 성박의 진정한 힘이 깨어나요. 뭐 그거 깨우는 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고, 자, 그럼 또 한번 타고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타고 리스본으로 갈게요. 개윈제 진짜 언제 봐도 이쁘다. 진짜 언제 봐도 이쁜 것 같아. 조숙을 몇 가지 다 채우는 건 본인이 하시고, 전 딱 여기까지 만들어드리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개윈제는 진짜 언제 봐도 되게 이쁜 것 같아. 이 룩이 언제나 날 실망시키지 않아. 이뻐 이뻐 진짜 너무 이뻐. 그 옛날에 막 그 뭐냐 병에다가 병 안쪽에다가 막 선박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거기에 나오는 선박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완성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델핀 세트와 그 다음에 이제 잡단 조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박장인 세트 3개를 이용해서 배를 만들어 보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남은 조빌은 그냥 조선값으로 제가 받을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